좋은 데 가는 거야. 나 없을 때너 집에서 혼자 기다리는 것보다 친구들이랑 지내면 좋잖아. 보러 오는 사람들도 많고. 거긴 천장도 높고 보일러도 따뜻해. 선인장 잘 있지? 손왜 그래? 또 찔렸어? 조심하지. 나잘 타지? 못 타? 어디 봐, 나를 봐야지. 내가 잘하지. 너도 알다시피 우리 집 6평이잖아. 나 공중국에 그냥 그만두기로 했어. 요즘에 애들이 너무 많이 하고 이제 메리트가 없어. 고소공포증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. 극복했어. 이제는 외발 자전거의 시대야. 잘했네. 선인장 잘 있지? 조심해. 왜 말이 없냐? 단순히 뭐 강아지는 거에 대해 예쁘기 때문에 키우기 시작한 게 너무 많은 거. 버렸냐? 시발. 눕힐 수도 없고 천장을 뚫을 수도 없고. 좋은 데 가는 거야. 나 없을 때 너 집에서 혼자 기다리는 것보다 친구들이랑 지내면 좋잖아. 보러 오는 사람들도 많고. 집에 너 혼자 있을 때마다 내가 얼마나 밖에서 마음 불편한지 알아? 거긴 천장도 높고 보일러도 따뜻해. 가시 때문에 내가 안아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. 야, 뭐 선임장이 너한테 뭐 포옹이 필요하대? 걔가 너한테 그랬어? 아니, 선임장은 맨날 태양이랑 포옹하는데 네 포옹이 무슨 소용 있어? 그냥 곁에만 있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? 야, 타!